게임과 헝그레 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모바일 게임 사전 예약 홈쇼핑 사전 공모자들! 네. 좋습니다. 네. 사전 공모자들의 진행을 맡은 온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녀 MC 유지영입니다. 지영씨 오늘 왼쪽 어깨가. 보이시나요? 네. 왔어요. 아 진짜? 맨질맨질. 오늘 방송 컨셉 약간 19금 느낌 나요. 오늘 또 네. 저의 또 버금가는 좀 이따가. 그럴까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저희 둘을 보고 맞아요. 저희 둘을 보고 오늘 금요일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지금 그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번 주 저희가 지금 원래는 주 1회입니다만 맞아요. 지금 이번 주 예약이 너무 풀로 가득 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목요일에 지금 편성을. 장난 아니에요. 네. 게임차들끼리 저희 막 그러니까. 먼저 방송을 해달라고 맞아요. 지금 서로 싸우시고 네.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게임사는 온상민 빼고 유지영만 넣어달라 막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유지영이 너무 예쁘다고. 정말요? 네. 정말 없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네네. 이제 8회 방송인데 맞습니다. 벌써 이 주 2회 편성을 오늘 뭐 테스트 방송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일주일에 7번을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지금 원래는 주 2회 고정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오늘 소개될 게임의 네. 게임사분께서 관계자분들께서 우리는 이번 주에 꼭 나가야 된다. 맞아요. 강력한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이번 주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한두 게임사가 게임이 늘어나다 보면 이제 고정적인 이제 주 2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사실 저희가 물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 저희가 아니라 이제 저희 PD님들, 저희 제작 팀장님, 뭐 네. 관계자분들이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만 저희는 사실 그냥 대본 써져 있는 거냐 보면서 손가락만 맞아요. 그냥 발도 얹고 손도 얹고 막 게임 하면서 머리도 얹고 어깨도 얹고 이런 거죠 뭐. 네, 저희는 그랬을 뿐인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핫한 혹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 게임들을 이 사전 공모자들을 통해서 이 정말 수없이 쏟아지는 모바일 게임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라고 오늘도 길잡이 역할을 해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네네.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3월 3일 날 그 저희가 클럽 오디션 방송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1위 그리고 앱스토어에서는 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지금 너무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와 진짜 내가 춤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진짜 엄청나게 진짜 진짜 아주 죄송한데 약간 너무 부디가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맞아요. 너무 약간 제가 너무 아재 댄스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요. 네네 여러분. 맞아요. 다 같이 즐겨요. 네 오늘은 이제 그 클럽 오디션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클럽 오디션이 그만큼 잘 됐고 저희 사전 공모자를 통해서 클럽 오디션뿐만 아니라 저희 또 여명 코 카카오 그거는 서련 씨 힘 아닌가요? 아니야 서련보다 예쁜 지영이 있잖아요 우리 지브라더 네. 서련 뭐 왔다 갔다 돼 서련 씨가 네. 이 방송을 안 보길 바라면서 안 볼 거예요 네 제가 또 겸손 없는 멘트를 좀 날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때문이겠죠? 그럼요 여명이 잘 된 건 저 때문이에요 내가 서련을 직접 만나봤는데 네. 우리 지브라더가 더 예뻐요 그래 우리가 잘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전 공모자들을 통하면 모든 게임들이 지금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를 장난 아닙니다. 저희 지금 뭐 여명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섀도우 버스부터 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진짜 오늘도 소개시켜 돈 막 긁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매번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맞습니다.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맞아요 두 분 덕분에 뭐 팀 가디언도 재밌게 운동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난리가 났거든요, 다들. 네. 저희가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지금 저희 사전 공모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짝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모비 다운받으시고요. 네, 모비 다운받으시고. 필수 어플인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이 어플은
이 방송을 안 보시더라도 아 내가 오늘은 좀 운전 중이라 방송 시청 좀 힘들다. 네. 이런 분들도 모비 어플을 평소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모비 어플 일단 다운받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한 5초? 그럼요. 진짜? LTE 환경이니까요. 네, 뭐 LTE 환경에서 5초가 말이야. 설치까지 7초면 끝납니다. 오, 대박. 네, 밥 한 숟가락 드실 시간에 모비 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비 필수 어플로 설치해 주시고 네. 일단 오늘 사전 공모자들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게임은 그 리스트 중에 쫙 나와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희도 그냥 뭐 사전 예약만 하고 무슨 깨똑 이모티콘 받아가고 뭐 이런 식상한 이벤트. 저번 주 닭가슴살에 이어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 어떤 거를 또 그 확정인가요, 이거 닭가슴살은? 아,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주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상품? 이번 주에도 네네. 역시나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선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전에 네네. 이 게임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리고 네네. 오늘 이벤트를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게임 감별사 또 준비되어 계시고 네. 장난이죠. 오늘도 구글 기프트 카드 준비되어 있나요? 네, 3장. 3만 원권 3장. 네,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헝그랩 TV 각각의 플랫폼 뭐 아프리카 TV,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지금 트위치 같은 경우는 런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아주 약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테스트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와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오늘 유튜브랑 네. 아프리카랑 트위치 다 합쳐가지고 벌써 숫자가 세 자릿수가 넘었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장난 아닌데? 이게 벌써 알고 오늘 목요일 와 깜짝 이벤트 하는 거 알고 모비 어플을 깔아두셨다면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것도 미리미리 아시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오늘 어떤 게임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지는 사실은 우리 또 간판 미녀 MC 우리 지브라더 미스 배구 출신 미대 지브라더 님이 아임 미대 지브라더 되게 왼쪽 세모를 드러내면서 네? 이렇게 멘트 해주시니까 네. 약간 되게 미쿡에서 오신 것 같아요. 아메리칸 스타일? 그런 느낌, LA 한인 느낌 나요. 한번 가봤어요. 네. 3박 4일로. 좋아요. 자, 오늘 어떤 게임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네.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네. 게임 소개해드리기 전에 VCR 먼저 한번 네네. 만나보시고 게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R 보여 주세요. 캡틴? 캡틴? 만나볼 여덟 번째 게임은요. 국내 최초 VR 모드 탑재 미소년 육성 턴제 RPG 게임 얼터너티브 걸스입니다. 일단 공개 영상만 봐도 네. 굉장히 일단 우리 저 같은 남자들의 마음을 눈과 마음을 귀를 정말 간질간질 촉촉하게 적셔주는 맞아요. 얼었던 네. 마음들이 정말 복면가처럼 사르르 녹게 만드는 네. 정말 너무너도 아름답고 좀 퓨어한 느낌의 네. 우리 미소녀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제가 진짜 너무 신기한 게 국내 최초 VR 게임이에요. VR 적용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VR이 어떤 거죠, 오빠? 설명 좀 해주세요. 가상현실이죠? 맞습니다. 네, 버추얼 리얼인가요? 리얼리티인가요? 네. 약간 고고고 맞는데. 네. 약간 3D 환경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너무나도. 모바일 게임인데. 너무 트렌디한 게임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게다가 저처럼 아름다운 미소녀들과 함께하는 RPG 게임이라니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심장이 마구마구 바운스 바운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 사전 예약 시작됩니다. 얼른 얼른 여러분들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언니들 오빠들 네. 다 빨리 사전 예약하게 알려주시고요. 엄마 여러분들. 아빠 폰도 동원하세요. 어 맞아요. 네. 무슨 뭐 남의 폰이라도 아 그러나 아직 뭐 우리 사전 예약해주면 어, 요즘에 투톤 할 거예요. 투톤 쓰시는 많아요. 투톤 그러니까 투톤 많으니까 어, 그러니까요. 어, 뭐 엄마 아빠 폰 뭐 나 이제 세컨 폰 뭐 1번 폰 해서 다 사전 맞습니다. 예약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 네. SNS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여러분들 SNS에도 올려서 네. 우리 오늘 얼터너티브 걸즈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사전 예약 많이 많이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전 예약을 진행하시는 동안 오늘의 게임 과연 얼터너티브 걸즈는 어떤 게임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요. 국내 출시된 모바일 게임 최초의 VR 모드가 적용된 게임이라서 이 360도 전경에서 펼쳐지는 리얼리티의 극치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이 손가락 터치만으로 감상이 가능하고요. 이 VR은 솔직히 여러분 고글이 있어야지만 좀 더 생동감 있게 뭐 느끼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요. VR 고글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아주 생생한 캐릭터의 향연이 펼쳐진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 정말 대단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없어도 그리고, 되는 거예요. 네, 없어도 네,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VR이 있으면 조금 더 생동감이 넘칠 수 있겠습니다만 없다 하더라도 일종의 여러분들 아시겠죠? 360 카메라처럼 맞아요. 360도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돌면서 네. 보게 된다면 게임을 그 미소녀의 앞모습을 정말 돌면서 뒷모습을 또 보고 옆모습을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저희의 네네. 이게 그 VR 모드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작년에 먼저 출시된 게임으로서요. 일본에서만 벌써 2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벌써 인정받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함께 타이완과 태국 등 아시아 3개국으로 해외 진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역시 VR 쪽은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웃어요? 뭐야 얼굴이 갑자기 왜 빨개지죠? 네. 아니 전 좋아요. 전 좋아요. 아, VR이 아니어도 좋아요? VR이니까 더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턴제 액션 배틀까지 정말 미소녀들이 정말 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싸우는 모습 한번 보시면은 더 왠지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초호화 성우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 더빙은 일본 더빙판이에요. 그쵸, 일본 시험판. 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한국 더빙판이 딱 나오게 되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일본판도 너무너무 귀여운 목소리 맞아요. 때문에 마음이 더 가는데 한국 목소리는 과연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요.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스토리로 어둠이 존재하는 나이트 비스트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소녀들이 얼터너들을 지휘하는 캡틴이 돼서 마을을 지키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 미소녀들을 이제 육성을 하면서 네. 내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어서 사실상 단순한 어떤 뭐랄까 미연시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네. 어렸을 때 우리가 뭐 미연시 하면 사실 소위 말하는 어떤 마니아층의 네. 뭐 이성 친구가 없는 외로운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약간 조금 너무 좀 폄하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이 얼터너티브 게임 걸즈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연시의 요소도, RPG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네. 전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목적이에요. 역시 네. 게임이 그냥 스토리를 뒷받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소녀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눈이 호강할 정도로 지루할 시간이 없고 다양하게 개성 있는 코스튬 시스템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하는 이 미소년들을 우리가 직접 꾸밀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재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요. 각기 다른 매력의 미소녀와 함께 성장하며 즐기는 액션 RPG. 네, 친밀도를 높여서 나만의 미소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조작으로 함께하는 커맨드 RPG예요. 진짜 요즘 게임은 어려우면은 잘 손이 안 가잖아요. 근데 남녀노소 누구나 했을 때 너무나도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사전 공모자들에서도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지브라더처럼 아름다운 미소년들과 함께 생생하고 멋진 액션 RPG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얼터너티브 걸즈만의 매력에 빠져 봅시다, 여러분! 짜잔! 아, 네. 자, 일단은
그 더빙 자체는 여러분들 뭐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 원작을 훼손시키지 않는 의미로 네. 저희가 일본어판으로 지금 맞습니다. 계속, 네, 진행을 오늘 준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잘못된 정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시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게임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네.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시기 그럼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 많이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셔야지 이게 네네. 그 제작사에서도 뭔가 이게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해주실 그럼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일본어 버전 네, 자막만 한글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서비스가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지금 뭐 그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쪽 채팅창에서 세이 러브 치아님이 네. 한국어 더빙 안 해도 됐다 필요 없다고 굉장히 쿨하시게 네. 그 고퀄이에요. 네. 아니 벌써 지금 나 게임 설명만 네. 했는데 저희 지금 사전 예약 200분 200분이 넘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까요? 오늘 목요일 아니 오늘 방송하는 날도 아닌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사전 예약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또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아, 지금 진짜. 그 아프리카 TV 아오바 짱짱걸 네? 아오바 짱짱걸님이 한국어 더빙 하지 말라고. 네, 이 지금이 너무 좋다고. 정말 그 네네. 일본 그 특유의 맞아요. 귀여움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우리 남성분들 뭐 우리 남성분들이라고 하면 저를 포함이죠. 네? 저는 이제 유부남이긴 한데 남성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얼마나 정말 그 VR스러운, 정말 그 가상현실스러운 그 느낌을 정말 그녀들이, 우리 미소녀들이 네. 네, 미소년 아니에요, 미소녀들이 소녀. 얼만큼의 그 느낌을 줄 수 있을지 너무 그러니까요, 일단 제가 만져봐야 됩니다. 네. 근데 만지기 전에 만지라니까 좀 약간 이상하네요. 네, 게임을 여기서 네, 목적은 게임입니다. 네. 게임을 우리가 만져보기 전에 플레이해보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헝그랩 게시판에 스크린샷 찍어서 올려주신 분들 맞아요. 오늘 또 상품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또 네. 평소에 주던 상품에서 하나 더 늘었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네. 어머 이게 뭐야? 이거 AR 카드입니다. 어머, AR 카드. 네. AR 카드. AR 지금 카드면 이 방송을 통해서만 드리는 네. AR 카드고요.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네.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거 뜯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뜯었어요. 네, 네. 지금 AR 카드 딱 보시면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 이거 보너스 혜택 지워야 돼요. 네, 네, 네. 이렇게 딱 보시면요. 네. AR 카드. AR 카드가 있고요. 이거는 쿠폰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임. 그 네네. 그리고 이쪽에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네. AR 카드예요. 실제로 내가 그녀들 우리가 게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미소녀들을 지금 여러분들 AR 카드를 통해서 소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니 뭐 여기서 뭐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예쁘다. 통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란 말이지. 어머머머. 네. 지금 이게 오늘 엄청 무려. 네. 자, 그 와중에 너를 언젠가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풍선 한 개 준다고 해서 저희가 AR 카드 드리진 않습니다. 네. AR 카드는요,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헝그랩 TV 게시판. 네. 네. 저희 스크린샷,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하고 스크린샷 찍어서 올려주신 분들 50분께 드립니다. 50분. 지금 50장이 준비가 됐대요. 500장이죠. 그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원래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요. 문화상품권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피디님이 되게 기뻐하시면서 얘기하던데 바나나 우유까지 선물하십니다. 바나나 우유? 왜 바나나 우유? 왜? 바나나 우유 맞죠? 바나나 우유 왜? 바나나 우유 무슨? 기프트콘으로 쓰는 건가요? 기프트콘으로. 직접 택배로? 기프트콘으로. 일단 바나나 우유 일단 됐고. 자, 일단 지금 채팅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난리났어요. AR, 이거 여러분들 모바일 어플로 활용하시면 네? 이 AR 카드예요. AR 카드 아주 뜨는 거 있죠. 이 AR 카드에 있는 미소녀가 이 앞에 띠용하고 나와요. 뿅하고 나옵니다. 그녀가 내 눈앞에 뿅!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실제로 보면요. 뿅! 장난 아니에요. 네. 정말 그녀의 미소녀가 뿅! 내 눈앞에 뿅! 네, 그 어플, 모바일 어플 뿅! 오 마이 갓! 네, 진짜. 지금 다들. 이거 뭐. 이게 한 장당 10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50분. 그러니까 50분께. 총 50분께 기회를 드립니다. 근데 헝그랩 TV 게시판에 가셔서 네?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신다라는 거 스크린샷 찍어서 올려주시, 빨리 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늦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방황하면 늦습니다. 네. 지금 트위치에 어떤 분의 제육볶음 이인님께서 네. 지금 링크를 올려주셨어요. 우리 게시판을 이용하는 네. 여러분들께 쉽게 이용하시라고 지금 올려주시고 계세요. 이런 센스. 네. 장난 아니네요. 네. AR 카드를 또. 무비 인증샷인가요? 무비 깔았다. 아, 그럼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무비 인증샷을 올리는 얘기인가요? 사전 예약 인증샷. 맞아요. 모비에 네네. 사전 예약 인증샷을 올려주는 분들의 한에서도 저희가 AR 카드가 사은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약간 느낌이 저희가 지금 뭔가 여러분들께 방금 지금 채팅창에서 저보고 약간 뿅뿅이라는 단어를 쓰더니 음란마귀 같다고. 뿅이 왜? 어디가 음란마귀 같아요? 뿅이? 그냥 뿅! 뿅! 하고 나온다고요, 그녀가, 미녀가. 네. 자, 어쨌든, 미리 사전 예약하신 분들도 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피디님? 맞습니다. 미리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기회가 없나요? 아니요, 사전 예약 하신 분들도 게시판에 기회가 있는 거죠. 해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네. 오히려 더 받을 확률이 높아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도 사전 예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잘 골라서 50분께 그렇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7장, 10장이 아니고 7장의 한 세트네요. 이렇게 미소녀들이 네네. 나와 있는 6장의 카드랑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보너스 그 AR 카드 쿠폰이 하나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총 7장의 네네.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지브라더 같이 미스 대구 출신의 지브라더 같이 아름답고 예쁜 미소녀를 현실에서 만나기 사실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저도 친한 동생으로 지내지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친구예요. 근데 이게 하지만 방송 끝나고 함부로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얼터너티브 걸즈 이거 AR 카드 받으면 내가 언제든지 미소녀들을 뿅! 뿅! 하고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 소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밥은 먹었니? 이러면서 말도 걸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50분께 기회를 드리고요. 네. 50분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한정판 AR 카드도 드립니다만 네. 지금 우리 또 언제나 매주 드리잖아요. 구글 기프트 구글 카드. 10만 원권이야, 10만 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 하시면서 네. 아내의 눈치를 보고 여자친구의 눈치를 맞아. 보고 언제까지 부모님의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눈치 볼 거 없어요, 이제. 구글 기프트 카드 받으셔서 눈치 보지 말고 3만 원 과금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게임에서 솔직히 3만 원 가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생각해보면 오락실 가서 한 판에 100원, 한 판에 200원, 300원, 500원 이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네. 우리 과금하는 거에 대해서 왜 언제부터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눈치 보고 과금을 했습니까? 네. 우리 아날로그 시대 때 오락실에 돈 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느낌을 느끼면서 구글 기프트 카드 말씀드리는 순간 350명 돌파했습니다. 뒤로 쓰러지신 줄 알았어요. 넘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오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만 원권 3장은 네.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말고 과금하시라고 헝그레 TV 채널, 아프리카 TV, 트위치까지. 그렇죠. 유튜브, 트위치에서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왕성하게 네. 네, 활동해주신 분께 우리가 한 장씩. 우리 또 미대 지브라더님께서 네. 네, 은총을 내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총 내리기 전에 일단 우리 그녀들을 한번 만나봐야죠. 그렇죠. 네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미소녀들을 소환해서 네네.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AR카드 받으면 여기 지금 네. 아프리카 TV인가요? 유튜브에서 송준왕님이 빕스 갈 때 데려가신다고. 나는 해산물 뷔페 갈 때 우리 마누라랑 안 가고 얘랑 갈 거야. 그러면... 평일날 점심에 가면 17,900원 아니에요. 쿠폰 남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두 명 값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혼자 내고, 나 혼자 내고, 한 입 먹어, 자기야. 이러면서. 예. 잘 먹여주셔야 돼. 네네네. 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이 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일단, 한번 볼까요? 우리 게임을 한번. 네. 우리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네. 계세요. 일단 볼게요, 우리가. 딱 들어왔는데. 네. 한번 연결 좀 한번 게임하면 하면 살짝. 끼워주세요. 네. 나오네요. 사실. 저까진 좀 지워주셔도 되고요. 우리 미대 지브라더님하고 미소녀만. 마침을 나와 있어요. 네. 너무 예쁜 미소녀께서. 일단 좀 만지기가 조금 미안한데 왠지 죄를 짓는 것 같고. 위치를 잘 만져야 돼요. 이거 보시면 내 손 어디 만지는지 안 나오는구나. 오빠 만지는 대로 나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래요? 네. 나는 정말 그냥 만졌는데 이렇게 볼이 밝으래. 우리 굉장히
이렇게 아니, 딸 같은 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엄마가 딸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너무 막. 왜 나까지 얼굴이 빨개지지? 아, 만약에 저는 정말 위로는 안 올라가는구나, 다행이야. 아니, 이런 네. 지금 날씨가 네네. 풀리고 있는 이런 봄날에 너무 그쵸. 잘 어울리는 너무 설레이고 맞습니다. 너무 이런 게임 아닙니까, 여러분? 네네. 아, 나 지금 막 여잔데도 마음이 막 콩냥콩냥해요, 지금. 네. 지금 일단 그 채팅창에서 만지는 거 조심하라고. 네. 네. 저 지금 이게 내가 만지는 부위가 묘하게 좀 이상하게 그게 됐네요. 지금 네. 그 네, 유튜브에 네. 조강미남 온님 유튜브가 아니고 아프리카 TV구나. 네, 네. 조강미남 온님께서 애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조심스럽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밥은 먹었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지금 8시 25분인데 네. 오늘 너무 피곤했지? 자, 오빠가 나중에 봤어. 너무 좋아해. 빠졌어.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HDMI가 빠져가지고 제가 너무 말도 거는데 얘는 지금 말을 네. 방금 빠져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너가 너무 흥분했어. 앙증맞고 귀여운 소리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네네, 좀 잡아주실래요? 잡아드릴게요. 네네, 예. 제가 지금 딱 누르니까 아까 대사가 있더라고. 이거 봐. 이거 읽어주세요, 이거. 싸움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공부도 중요하다. 공부도 중요하다. 이 미소녀가 공부하라고 하면 나 진짜 지금도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지금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싸움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하다고요. 이게 있어. 너무. 네. 진짜. 저는 애인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필이면 이상한데 좀 그런데. 자, 일단 우리 게임 한번 돌려볼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일단 지금 제가 만져놓은 건 아닌데 네, 미소녀처럼 읽어달래요, 피디님이. 전 처음에 미소녀처럼 읽은 네. 건데. 아니 내가 볼 때 담당 피디가 약간 변태야. 자꾸 담당 피디가. 웃겨. 네네. 자, 일단 퀘스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너무 예쁘다. 자, 들어갑니다. 네. 잘 좀 잡아주세요, HDMI가. 네. 예. 케이블도 약간 지금 흥분했어요. 케이블도 그러니까 좀 너무 진정 좀. 굉장히 지금. 네네. 진정. 설레는 게임이. 네네. 어디로 갈까요? 메인 퀘스트로 가면 되나요? 좋아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게임 소리가 지금 좀 잘 안 나오나 봐요. 게임 소리 안 나오고 있나요? 네. 근데 이걸 어떤가요? 들어야 돼요. 게임 소리 들어야 돼요. 이게 게임 소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완전 보이스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게임 소리 안 나와나요? 되지만 이게 일본어로 이게 왜냐면 눈만 이게 황홀한 게 아니라 이게 귀가 굉장히 간질간질하거든요. 청각이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폰 꽂고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 빕스 갈 때 해산물 뷔페 갈 때 AR 카드 들고 가시고 지갑 속에 게임 딱 틀어놓으면 그럼요. 게임 딱 틀어놓고 카드를 앞에 딱 놓고 나서 그 이어폰을 딱 끼면은 오빠 네 이렇게 하겠죠. 지금 게임 소리 나가고 있나요? 네, 일단 지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희가. 일단 한번 다 클리어 해놨네. 네, 일단은 담당 PD가 유부남인데 지금 도대체 미소녀를 몇 명을 만난 거야, 지금 클리어하면서. 이렇게 상중한 변태 중에 상변태 아닙니까? 일부 다처제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지금? 지금 본인의 어떤 그 취향을 여기다가 다 풀고 계신 거 아닌가요, 피디님? 이거 그런 게임 아닙니다, 이거. 위험한데, 지금? 네, 이거 미소녀를 육성해서 우리 RPG 하는 거예요. 우리 싸우는 거예요. 배틀이거든요. 네? 네네. 지금 7장 후편으로 들어와서 네. 섀도우 스파이의 비밀에 들어왔는데 지금 맨 위에 있는 거를 캐스트로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이게 왜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캐릭터가 너무 예쁘다는 걸 강조해드렸고 사실 이 게임은 미소녀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라 싸우는 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액션 RPG예요. 맞아요. 액션 네. RPG라는 얘기. 네네. 4장부터 하랍니다. 4장부터. 네. 이게 시작부터 근데. 어머. 이거 부끄럽게 왜. 못 부끄러운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4장부터 가볼게요. 네. 자, 4장부터. 우리 또 외로운 남자분들. 네, 좋네요. 근데 진짜 사운드가 네. 너무 이쁘다. 근데 지금 여기 살짝씩 나오고 있는데 너무 지금 막. 네, 아니 왜. 귀여워. 나 귀여워. 네,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네. 자, 4챕터. 듣고 싶은 목소리예요. 네. 자, 4챕터 터치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눈호강합니다. 네네. 엔딩은 스포하면 안 되죠. 스포 안 되죠. 자, 지금 인스턴트 그 햄버거 가게. 햄버거 가게 왔네요. 노노와 미야카.
아이디에게서 들은 장소에 도착한 노노와 네, 만나는 장소로 행복을 했어요. 네. 아 노노. 오. 어머 여기가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아, 지영 씨가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네네. 네. 좋아. 뭐 먹을까? 어? 미안카 여기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무서운 언니들 뿐이고. 아, 무서운 언니들 없는데 지금? 무서운 언니. 네네네. 없어 없어. 괜찮다니까. 네. 나 주문하고 올게. 햄버거 세트로 괜찮아? 네. 햄버거 세트 아니어도 좋아요 저는. 네. 햄버거 아니면 어때? 지금? 어? 자 지금. 자 노노치 찾아둬. 얘가 노노치. 아 노노 노노. 네, 이 친구는 무서운 언니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저 둘밖에 없어요 지금. 네. 하면서 뭐 왔다. 누가 지금 날 지금 쳐다보냐? 너 지금 어디를 보는 거냐? 무서운 언니들 왔나봐. 그러니까요. 아 지갑. 벌써 찾았냐며?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리치라고 알아? 아이리치가 누구예요? 글쎄요. 네. 전 모르는데. 자 일단 우리도 잘 모르죠. 네. 네네. 근데 요게 지금 네네. 좀 스킵하고 이제 저층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말하는 거다. 이 스토리가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되면 나중에 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갔습니다. 아 HDMI 이거 가출을 하네요 자꾸. 아 이게 HDMI 이게 흐드미! 땡! 자, 흐드미! 노시! 땡!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네. 흐드미가. 아, 노키를 보더니. 자, 진짜 속상하네요. 아, 속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네. 네. 싸우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출격! 출격으로 가나요? 어떻게 사와 갖고. 출격? 출격 몇으로 가나요? 사와는 아까 클리어 했고. 사와 출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서 서포터를 선택하고 잠깐만 세이로 애쉬 그레이 세이로 오 스고이 출격한다 네 스고이가 대단하다 뜻이죠 네 자 일본을 몰라서 아는 단어가 아리가또랑 그거밖에 몰라요 오이시 아 네네네 지금 네네 데이터 로딩 속도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들 빠르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자기 몸집만한 칼을 뽑았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이게 진정한 육성 RPG가 아니라 액션 RPG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천재입니까? 도착 한번 빡! 아! 보내버려! 나의 그녀가 쓰러졌어. 안 돼. 지금이라도 도와줘. 우리 약간 또라이 같은데요? 너무 웃겨. 세다. 몸이 세 지금. 몸이 셉니다. 우리 지금 미소녀 지금 약간 스턴걸린 것 같아요. 네네. 어머님 맞았어요. 우리 아가들이. 네.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네, 지금 몹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한 놈만 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나의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스턴에 걸렸어요. 한 놈만 먼저 해볼게요. 네, 이제 너무 센 상대를 지금 노린 거 아닙니까, PD님? 자, 일단 대검으로 일단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아이템 이런 거 없나요? 아이템 이런 거? 이런 거 없나요, 우리? 물약 같은 거? 그녀들의 뭐 자연강장제 같은 거. 네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그죠 우리가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벌써 우리 한 소녀가 누웠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두 소녀가 누웠습니다 우리 4인 탓이었는데 두 소녀만 남았습니다 두 소녀 지금 들어가나요 지금 상대방을 지금 제대로 공격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브라더님 지금 네 없어져 버려. 지금. 그녀만 에너지가 계속 차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잠깐 뭐야 공격 뭐 있네 스킬이 있네. 막 누르는 게 아니네 니마. 니마 이거 불편하네요. 지브라더님 상당히 불편하세요. 이거 봐 쭉 빠지잖아. 아까 전에 이렇게 했었어야 돼. 내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제 유튜버에서 그 덱으로 어딜 들어가는 거냐고. 나의 그녀들을 지금 어디다 보내는 거냐. 왜 사주를 모르냐고. 배틀을 포기했어요, 지금. 네네. 아, 컨티뉴 하지 마. 네, 우리 컨티뉴 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덱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4장까지 와서 출격을 했잖아요. 근데 네. 너무 제가 초보니까 어려운 관계로 1장으로 가서. 아니. 지금 보니까 네. 지브라더 님이 평타만 썼어요. 평타만. 그쵸, 네. 맞아. 그렇게 해서 깨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아니, 평타만 썼어요. 스킬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 지브라더 님도 진행할 때 이렇게 서가지고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깨도 한번 내렸다가, 머리도 한번 털었다가. 다 스킬이거든요. 시청자들의 마음을 뺏을. 맞아요. 네. 우리 그녀들이. 아, 그럼요. 스킬 써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안 써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 그러면. 지금 4챕터는 스킬 써도 못 깨는 멤버였대요, 지금 저희가. 아, 난이도가 좀 있었나 봐요. 고수님들이 많으시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일단 우리 아프리카 TV 그리고 네. 유튜브 선물 주는 시간. 네, 그렇지. 우리 구글 기프티 카드 3만 원권 한 번씩 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자, 언니 먼저 가실래요? 선물 제가 먼저 갈까요? 네, 네. 네. 자, 왜 이렇게 어려운 데를 갔냐고 지금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관계자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사전 공모자들을 통해서 뽑기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해가지고 뽑기 오늘 주신 돈 다 쓸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주신 돈 다 쓸 거예요. 과금 온상민님 아닙니까? 네네. 우리 네. 또 집에서 이루지 못한 하늘 사전 공모자들 와서 지금 맞습니다. 이거 할 거거든요. 네. 네. 다들 자, 일단은 4성이 끝이구나. 네, 4성이 끝이랍니다. 아, 역시 우리 미소녀들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네, 자,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네, 볼까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자, 시청자분들 네? 구글 기프트카드 3만 원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건드라님이 채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즈케이오님도 채팅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김종배님은 보니까 현실주의자야. 저분 제가 볼 땐 유부남이야. 남은 건 뽑기다. 보통 유부남들이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고. 남은 건 뽑기다. 네네. 자, 지금 뽑기 뭐라고요? 뽑기 하면은 지영님이 나오냐고요? 지영님. 네, 저요? 네, 지영님은 게임사 관계자분께. 네, 캐릭터 하나 만들어 달라고. 오늘 여러분들 스샷 찍어가지고요. 네네. 게시판에 저랑 닮은 캐릭터 만들어 달라고 한번 문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나올지 어떻게 나 아시나요? 그쵸? 네. 지금 자. 빨리 스샷 찍어주세요. 네네. 아, 좋습니다. 네. 뿅뿅. 자, 지금 일단, 네, 구글 기프티 카드 3만원권. 네. 일단, 유튜브 쪽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일본어로 닉네임을 써주셔가지고 네. 제가 저번에 뽑아드릴 수가 없네요. 사전 공모자도 최고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나도 봤는데 방금. 네, 그러니까 일본어로 써주신 분이죠. 뭐라고 써주신 거예요? 정말 일본어 정말. 아니, 내가 한글 가지고 다 못 띄웠어. 이거 무슨 일본어예요, 제가. 일본어 1도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아까 그 네. 닉네임이 일본어이신 분. 네, 사전 공모자를 짱 하신 분. 네네.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분께 일단은 제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일본어로 되신 분. 네. 일본어로 되신 분, 근데 말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저희 딜레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유튜브는 일단 한 장 드렸고요. 네, 그럼 네, 제가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한 분께 드려볼까요? 네, 아프리카 TV하고 트위치까지. 네. 트위치까지. 한 번에 갈까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트위치 먼저 드릴게요. 좋습니다. 한 눈에 들어오는. 조광민아 모님이. 네. 그리고 너도 언젠가 님이 별풍선 한 개씩.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원래 한 개는 리액션 안 하는 거라며. 맞아. 그렇지만 우리는 50개 이상. 합니다. 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하죠. 우리는, 개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 공모자들이니까. 네. 지금 코이나 타미오 님이 5개. 감사합니다. 갑자기 만지면 아파. 별풍선 이렇게 갑자기 터지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네, 숨겨놨던 나의 용돈을 별풍선으로 지금. 저희 출연료 별풍선으로 주시는 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별풍선 보기만 해도 아픈데요. 네네네. 가시죠. 네,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네. 어떤 분들이 지금. 네. 오늘은 근데 저 말고 우리 게임들이 너무 예쁜 소녀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저의 칭찬을 빨리 한번 써보세요. 제가 또 골라드릴게요. 근데 네네. 이 와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와중에도 얼터너티브 걸즈 흥해라 하시는
아오바 짱짱걸님. 아~ 아프리카TV 아오바 짱짱걸님께서 네, 저의 말과는 정말 상관없이 얼터너티브 걸즈 흥해라. 네네. 지브라도 네가 흥하든 말든 상관없다. 아~ 게임만 흥해라. 아, 그러니까 게임이 하는 게 중요하죠. 어, 맞아요. 네네, 게임이 맞습니다. 위해서도 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께 제가 구글 기프티콘 3만 원권 한 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자, 일단 우리가 네. 트위치 이제 한 분 남았는데 네, 트위치 한 분 나가기 전에 네, 아, 우리 뽑기 한번 가죠. 뽑기. 네. 아, 우리 시원하게 뽑기 한번 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8시 40분이 다 돼가요. 네, 벌써? 그래서 네. 지금 뽑기 바로 가야 되거든요. 뽑기는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뽑기. 오성민 선박께서 네. 진짜 자타공인 뽑기 전문가거든요. 네, 네. 뽑기 전문가인데 아, 오늘 4성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일단 4성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뽑기. 도전! 네, 뽑기 가겠습니다. 자,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자, 1일 1회 뽑기. 이거는 저거 아닙니까? 그냥 무료로 그냥 주시는 기회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 한 방에 10개. 10회 뽑기예요, 700개. 네. 바로 씁니다, 보석 700개. 오, 네. 한 방에. 뽑기 가겠습니다. 요거는, 요 뽑기 컨텐츠는 여러분들 따로 요 클립을 짜가지고 게임사에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오프닝을 다시 할까요? 미니 오프닝. 자, 오늘. 얼터너티브 걸즈 뽑기 시간입니다. 저는 뽑기 전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뽑기 전문가 온상민이고요. 뽑기 네. 전문 도우미 네. 유지영님 모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700개, 10회 뽑기, 한 번의 도전. 한 번의 도전. 네, 일단 우리 지브라더님 한번 뽑아주시죠. 제가 뽑아볼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10회 뽑기. 이거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데 그럼요. 좀 긴장이 되는데 한번 맞습니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뿅! 자, 같이 무조건 가는 거죠. 무조건 다 써, 저도. 저도 다 써. 환장 안 돼. 자, 보겠습니다. 4성 나오나요? 4성? 4성 나오나요? 네. 대한민국 대표는 최고의 뽑기 전문가. 자, 옷 물어봐요. 자, 지브라더. 뺴! 아, 2성. 아, 2성 약하네요. 2성. 아, 2성. 아, 너무 예뻐요. 아,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오,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이에요. 2성이지만 내 스타일. 예쁘다. 예뻐. 많이 예뻐. 오, 삼성. 삼성인데, 아, 치마 예쁘네요. 삼성은 네, 네. 정말 잘 어울리는 맞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생각보다 몸매도 훌륭하시네요. 네, 자 사성 한번 삼성 이성 캐릭터 그게 두 개가 나왔고요. 네. 삼성 캐릭터 우리 미소녀가 세 개 나왔고요. 두 분도 나왔어요. 자 지금 이분은 약간 홍대 느낌 나죠? 네, 홍대 토요일 오후 1시 느낌 납니다. 네. 근처 김밥 천국에서. 김밥에 라볶이 드시고 지금 이제 다른 분들 네. 냄새에서 소화시키고 그렇죠 네. 촛불 떡볶이 나왔어요. 2성인데 의상은 최고네요. 의상은 4성이네요. 느낌이 메이드 느낌이네요. 네.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좋죠. 우리 일본의 아키하바라 이런 데 가면은 네. 또 이런 분들 그 카페에서 서빙해 주시는 사람들 또 계시잖아요. 저는 못 가봤는데 네.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만 아니에요. 오 이거는 아니 이성이 좀 아깝긴 한데 옆에 그 사선이 옆에 그 디테일이 캐릭터들마다 미소녀들의 의상을 보시면요 그러니까요. 진짜 다 들어가겠습니다. 다 이성이야. 아 왜 다 이성이야. 우리 다성 한번 뽑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자. 예뻐. 너무 예쁜 거 많이 나왔어. 삼성. 결국 4성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2성과 3성 우리 미소녀들이 나오는 뽑기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한번 해야 돼요. 상민 오빠께서 한번 더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뽑기 전문가 온 문어입니다. 네. 자, 제가 이번에 바로 10회 뽑기, 바로 네. 이거. 보석 700개. 한 번에 100개 뽑기 없나요? 7,000개 다 쓰게? 네. 4성 메이드 노려보겠습니다. 4성 메이드. 네. 4성 메이드 노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갑자기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약간 사회적으로 풀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제가 보석만 보면 약간. 네. 괜찮아요. 많이 뽑아서 우리 이쁜 미소녀들 보여주면 좋죠. 네, 뽑기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네. 9,740에서 9,040개가 된다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전혀 바로 뽑겠습니다. 전혀 아깝잖아요. 네. 얘 너무 귀여워. 과연 이번에 4성 나올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와! 와! 4성! 대한민국 대표는 뽑기 전문가! 나는 온문어! 4성! 내가 뽑았다! 여러분, 제가 뽑았습니다, 4성.
4석? 진짜 궁금해요. 제가 뽑았습니다. 네, 4석 제가 뽑았습니다, 여러분. 정답이요. 네. 자, 여러분들 4석 제가 뽑았습니다. 자, 지금 이거 많은 분들이 진짜 4석이 나면 놀래고 계세요. 그럼요, 진짜. 네. 네. 4석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4석은 확실히. 여러분들 대리 가능합니다. 정식 서비스 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다 같이 로트리 앱으로 모여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아, 뭐 사상 이제 성원 프로가 아닙니까? 어, 스킵하고. 네. 다 뽑았기 때문에 이제 아쉬운 게 없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한 번 더 해볼까요? 사성 나오나? 어, 좋죠. 아, 이번 한 번 더, 이번 한 번 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이번에는. 좋습니다. 네, 10회. 짠. 네, 바로. 자, 볼까요? 네, 네 지불하던. 진짜 많네요. 네. 아이고, 대표님이, 캠핑 대표님이 넣어주셨습니다. 네네. 이 정도 배포는 있으셔야 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요. 네네. 아,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대표님? 지불하러 아직 그 아가씨거든요. 네. 삼성. 아, 나쁘지 않아요. 네네. 아. 그렇지만, 아까의 사성의 그 느낌이 확 와닿아가지고. 네네. 오, 이성. 이성. 아, 약간, 오, 근데 의상이 예쁘다. 예쁘네요. 근데 정말. 아, 근데 정말 그 귀엽네요. 다 딸 같고. 사실 제가 약간 제가 뭘 해도 머리가 없어가지고 뭘 해도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19금 느낌 나는데 사실 저는 그 딸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항상 바라보는 건데 딸이 예쁘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쁘다. 네네. 근데 저는 진짜 오빠처럼 사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빠가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막판 한번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막판. 자. 네, 코끼리만 바르고, 네,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뽑기 전문가, 오문어와 함께하는 얼터너티브 걸즈 마지막 뽑기 시간입니다. 아, 그리고 최고의 뽑기 도우미, 우리 미대 지브라더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흐드미는 꽉 잡아주시고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연, 4석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 자, 가보겠습니다. 두근두근. 네. 이번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너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자! 뽑기 시계 골! 야!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갑니다. 과연? 자, 이번에도 4성이 나올지. 아, 4성. 한 명에 막 4성 넣어가지고. 나왔나요? 2성. 2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자, 2성. 아, 의상은 뭐 만족스러워요, 아주. 의상들이. 다 2성 나오고 딱 하나 4성 나오면 돼. 하나만 나오면 돼. 하나만! 오! 나이스! 나! 진짜 대박이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여러분, 저는 누구라고요? 아, 대한민국 최고의 뽑기 전문가, 네, 온문어입니다. 아, 최고의 뽑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제가 너무 예쁘다. 이래서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카드를 안 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 거 없는데 카드를 줄 필요가 네. 없죠. 아니, 지금 흐드미도 놀랬어요 지금. 사성이 나오는 바람에 사성 딱 나왔습니다. 네, 나왔고요. 네, 이제 스킵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은 우리가 약간 저 흥분을 좀 진정시키고요. 네. 네, 우리 지금. 근데 진짜 완전 네. 너무 신기해. 두 번이나. 아, 뭐 이 정도입니다. 와, 네. 장난 아닌데요. 아,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지금 게시판에 AR 카드 선택하신 분들. 네. 450명 돌파했답니다. 야 450명. 야 아주 최고인데요. 지금 일단. 그 얼터너티브 걸즈 이제 한국에 정식 오픈하면 네. 제가 이제 그 아무래도 개인 방송에서 이거 대리 뽑기 허드슨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지금 줄 선다고 난리 났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 받겠습니다. 보시다가 네. 아, 네. 어쨌든 난리 났어요. 네, 자 우리 또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네. 사전 예약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해산물 뷔페에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녀 AR 카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 내가 하나 훔쳐갈 거예요. 나도. 네. 자, 그리고 자, 헝그랩 TV 헝앱 게시판에 인증샷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모비 다운 받아주시고요. 사전 예약은 언제나 모비와 함께 헝그랩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약간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 또 게임 감별사
아, 게임 감별사. 게임 감별사 분을 만나봐야 돼요? 네. 아, 게임 감별사 우리 또 만나봐야 됩니다.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또. 네네. 사실 홍근TV를 대표하는 그 감별사고요. 네. 어떤 본명보다도 예명이죠. 노밍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보랏빛 망토라고요. 보라망토 이런 걸로 유명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불타올까고 하시던 것 같던데. 네. 아, 그리고 저분은 약간 본인 게임의 그 어떤 시각에 대한 네. 어떤 그 뭐랄까 확고한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보랏빛 망토의 주인공 우리 노밍님. 자, 우리 지브라더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하러 한번 넘어가보도록 네.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2회 출연, 지금 연속 2회 출연 그렇습니다. 중이신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예, 헝그리TV에서 스트리밍을 담당하고 있고 예, 각종 프로그램의 카메오로 출연 중인 노밍이라고 합니다. 아, 아니 말씀 정말 잘하세요. 정말 근데. 노련하시고 네네. 혹시 다른 데서도 방송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졸작에도 한번 출연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네. 자꾸 출연하게 되네요. 아 근데 이제 약간 그 관상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 얼터너티브 걸즈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아, 그런 외모세요. 정말 그 원룸에서 이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계실 것 같은. 아 네. 이게 사실 이 게임 저희 담당 PD가 참 좋아하는데 네네네. 그냥 담당 PD가 올라왔어야 돼요 사실. 아 그래요? 근데 자꾸 저를 이용해가지고 네. 아, 본인은 이제 부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혹시나 보면은 자기의 이제 뭐 그런 거에 인신상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서로 올려보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유부남으로서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게임 감별사님께 오늘 소개된 얼터너티브 걸스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해주실지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셔서 지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그럼 오늘 게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감별사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얼터너티브 걸즈의 첫인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첫인상은 저희 이제 이게 아무래도 성우를 한국 성우를 안 쓰다 보니까 일본 성우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과 예,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하던 게임들의 그 추억, 아련한 추억. 아, 정말 지금 공감 가능하세요. 특히 한 배 패치하는 듯한 그 느낌. 예, 딱 그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애 식물만 네.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연애 식물만 하면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RPG로 넘어가서 좀 RPG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전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벌써 해주신 것 같은데 얼터너티브 걸즈의 장담점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벌써 전에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유저분들께 얼터너티브 걸즈는 정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까 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뽑기했을 적에 다른 게임 미성 나오고 삼성 나오면 솔직히 아 버려 이런 느낌도 있을 텐데 네. 이 게임은 버릴 게 없어요. 미성도 모을 수 있고 예, 타 게임에 이런 TCG 게임에서 카드 나와도 뭐 참 그런데 이성 나오고 삼성 나오면 솔직히 버리잖아요 다른 데서 네네. 이 게임은 그렇죠. 버릴 게 없어요. 아 맞습니다. 맞아 아까 이성 나왔는데 계속 이성 나왔는데 저희가 막 너무 예쁘다고 막 이성 중에도 제 스타일이 있으면 가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아 노미님이 짱이시다 최고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쏙 그러니까요. 이게 감별사. 장난 아니에요. 역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도 여전히 그 사전 예약 하셨나요? 예 했죠. 아 역시 네네. 남달라요. 우리 방송에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노밍님이라고 해서 노밍입니다. 노밍. 노를 정하라 할 때 노. 노밍입니다. 노밍은 전화기 노밍하는 거고 해외 할 때. 노입니다. 노. 데이터 욕은 많이 나와요. 네네. 그러면 오늘의 게임 얼터너티브 걸스에 사전 예약을 꼭 해야 한다.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다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이제 봄도 다가왔고요. 네. 남들은 이제 벚꽃놀이 가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방에서 이제 혼자서 게임하시는 분들 위로가 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네. 사전 예약을 통해서 좀 더 이쁜 네. 친구를 뽑아서 함께 네. 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아, 근데 괜찮다. 오, 너무 좋아요, 진짜. 아, 근데 진짜 괜찮네.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네. 우리 집 강아지랑 이제 이 얼터너티브 걸즈 AR 카드랑 함께 어머. 벚꽃을 보러 가면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좋아요. 그 벚꽃나무 밑에서 그녀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게 네네. 정말 기분이 틀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정말 혼자이신 분들은 정말 필수인 것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얼터너티브 걸스의 총평 네. 솔로들은 무조건 깔아라. 아 유부남도 깔아야죠. 유부남은 몰래 깔아라.
있어요. 에브리바디 다 깔아라. 아, 돌싱도 깔아라. 이브라도 깔아라. 네네. 어, 최고입니다. 네. 어,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아, 귀에 쏙 들어오고요. 오늘 이 게임에 대해서 진짜 너무 깔끔하고 나 논리정연하게 딱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만약에 정말 담당 PD가 왜 노밍님을 네. 강추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노밍님 퇴근시켜야 되는데 노밍님 퇴근 못하게 하고 담당 PD가 여기 왜 앉히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네. 오늘도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혹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내일은 아마 다른 분이 올라오지 않을까. 네. 좀 더 저보다 팬층이 다양하시고. 아, 그래요? 어, 이제 지브라더와 미모를 겨룰 수 있는. 아, 그래요? 어, 그런 분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또 이제 나의 라이벌이 오는 거예요? 예. 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 네, 전투복 입고 와야 되겠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노밍님이,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노밍님을 정말 좋아하셔서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 맞습니다.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기 가산동 헝그리의 TV 센터로 오셔가지고 방청을 직접 하러 오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또 오셔서 또 기분 좋게 또 쿠폰도 드릴 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방청해주시면. 네, 저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오시기 좋죠. 왜냐면 가산 디지털 단지역 5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예요. 엄청 가깝고. 네, 1층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커피가 2,800원에 팔거든요. 어머머.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셨다 싶으면 2,800원짜리. 그럼요. 뭐 별다방, 콩다방 이런 데 가면 4,000원 넘잖아요. 얼마 비싸요? 네, 2,800원이면 정말 3명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방청도 이제 원래는 저희가 비공개로 하려다가 네.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셔가지고 아예 그냥 아, 그럼 오셔라. 아, 여러분들 오셔라. 그 매주 이렇게 게임 관계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가지고요. 무작정 네네. 아 사장님 뭐 안 가신다 하면 너 좀 맞습니다. 저랑 한 쿠폰 좀 주세요 하시면은 또 저희 사장님 아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크신데요. 네. 여러분들께 쿠폰 좀 나눠드리고 이 게임 책도 좀 얻어가고 이런 시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기프트카드 두 장은 다 드렸는데 네. 트위치를 안 드려가지고 한 장이 남았어요. 네. 트위치 한 장 남았거든요. 네. 네. 어, 트위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 지금. 트위치는 오늘 역대 제일. 제일 많은 네.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시청해주시고 계시는데. 제일 많아요, 오늘. 어, 근데. 네네.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를 다 링크를 다 올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직접 아... 시청자분들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 정도면 관계자 정도. 저분 아마 공식 카페에서 오셨을 수도 있고. 어,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 너무 감사드리는 분들 닉네임이, 많은데 닉네임이 반 제육볶음인데 어 맞아요 네. 저도 제육볶음님이 제일 오늘 눈에 들어온 네, 것 같아요. 제육볶음님이 보니까 오늘 링크도 막 보내주시고 바나나 우유 알려주시고 하니까 공식 카페에서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아, 좀 들어요. 그런 느낌이 살짝 네. 있나요? 저분은 AR 카드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렸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네. 꼭 집어서 네네네.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오늘 너무 네. 열심히 저희를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SHK7548님도 오늘 굉장히 열심히 주셨는데 네. 네, 저분도 공카에 오셨다고. 트위치는 오. 사실 저희가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아, AR 카드 더 줘도 돼요? 아, 더 드려도 돼요? 어, 아, 지금 저분도 AR 카드 하나 드리죠. AR 카드 빵 싸요, 그러면 네. 우리가. 50장 있으니까 50개. 장난 아니죠. 네네. 제육 볶음님도 드리고. 네네, 드리고요. 4장만 드리겠습니다. 4장만. 아, 네. 자, 제육 볶음님 드리고 SH7548님. 네네, 드리고. 네. 자, 그리고 어, 지금 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뭐 AR 카드를 엄청 많이 노리시네요. 너무 근데 진짜 이거 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네. 이게 그냥 화면 나오는 걸 틀리다고 내가 이거 이런 퀄리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말. 네. 아. 너무 예쁜 거, 이걸 진짜. 네. 네네네. 네. AR 카드. 네. SHK7548님 드리고요. 네. 네네. 자, 그리고 보니까 그러면 4장 드리라고 했으니까 네. 유튜브하고 아프리카도 하나씩 이제 지은님이. 드려야죠. 그 사이에 저는 트위치에서 기프티카드 드릴 분 어, 볼게요. 네, 그 저는 지금 그 유튜브에서 아까 오빠 얘기하셨던 건드라님 네네. 지금 계속 채팅창에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네. AR 카드 정말 꼭 받고 싶습니다. 아, 진심이 전해지는 네네. 한마디를 써주셨어요. 저희가 AR 카드 쏩니다. 아,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아프리카도 받으면 이거 네. 베개에다가 딱 눕혀놓고 같이 자요. 같이 자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영화 볼 때도 여기 두 명 표 끊어가면 옆에 같이 보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아 네. 아 좋네요. 네. 아 자 어 지금 또 저 트위치에서는 네? 구글 기프트카드 한 분을 저 악고님 드릴게요. 어 네네 좋아요 좋아요.
저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문어형 대리뽑기 갑시다. 제일 좋았어요. 네, 대리뽑기 갑시다. 좋습니다. 구글 기프티카드 3만 원권 드릴게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네. 바로 우리 온님의 뽑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정말 금손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장 남았죠, AR? 네, AR 카드. 아프리카로 한번 드려볼까요, 네네. 그러면? 네. 진짜 099님 맞나요?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지금 못 봤는데 저는 기프트카드 필요 없어요. AR 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하셨던 분. 네. 0990님인가요? 네, 그분께 한기증 난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AR 카드를 엄청나게 뭐 구걸 아닌 구걸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 미소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께 저희가 AR 카드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AR 카드 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벌써 600명 돌파했습니다. 600명? 이야. 그러니까요. 네. 자, 트위치 구글 기프티카드 아꼬님. 네, 아꼬님입니다. 네, 아꼬님. SHK7548님의 AR 카드고요. 네, 아꼬님께는 저희가 구글 기프티카드 선물 그렇습니다.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나눠드리는 경품을 이제 어느 정도 구글 기프티카드 정리가 됐고 네. AR 카드는 이제 헝그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또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모비 다운받은 거 인증샷, 사전 예약한 거 인증샷, 뭐 저희 방송 보고 있는 거 인증샷. 해서 올려주시면 여러분들만의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두 명이 있어도 문어발 치고 확장이 가능한 카드를 일부 단체적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는 아이가 없어요 하시면 내 딸이다 생각하고 네 하시면 됩니다. 아내에게 눈치가 보인다. 여보 딸 같아서 데려왔어. 내가 입양했잖아. 이러면서 하시면 맞아요. 됩니다. 이게 진짜 키우면 이 대학 등록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얼마예요? 여기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예쁘고 네. 아름답고 네 착하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번째 진행된 사실 이제 금요일이 고정인데 네. 저희 저 얼터너티브 걸즈 목요일 또 핫하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정말 네네. 본방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정말 가져주신 여러분들께도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쓸 수 있잖아요. 사실 본방이 아니고 이렇게 테스트 방송으로 이렇게 해주신 얼터너티브 걸즈 네네. 제작팀께도 저희가 정말 감사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테스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특별 편성을 해드린 거죠. 그런 건데 어쨌든 본방이 아니니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네네. 저희를 믿고 오늘 방송을 또 허락해 주신 저희 제작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정말 그 지브라더님의 왼쪽 어깨와 함께. 네. 네. 얘기 한번 더 내려놨나? 아니. 조만간 이 캐릭터가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오늘 일단은 얼터너티브 걸즈 저희 한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네. 게임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 HDMI가 케이블이 자꾸 나가가지고 당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께 좀 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완성형, 정말 완성된 이 성장 액션 RPG의 어떤 참맛을 내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하지만 미숙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뽑기왕 네, 온문어의 실력을 보여드렸으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굉장히 맞습니다. 자신이 솔직히 구경하기도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사성은 어떤 캐릭인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고요. 맞습니다. 벌써 지금 9시가 넘었어요. 네. 네, 뭐 언제 출시되나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저희 사실. 방송을 지금 한참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 게임 출시 날짜가 궁금해서 맞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 없이 맞습니다. 모비만 다운받으시면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여러분 띵동 맞습니다. 얼터너티브 걸즈가 출시되었습니다. 띵동 맞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졸이실 필요 네네. 없이 모비만 다운받으시면 모든 일이 해결되실 네. 것 같습니다. 그 모비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얼터너티브 걸즈의 공식 카페 네. 공카 그리고 모비 헝그랩 게시판 동시에 한꺼번에 정식 출시가 될 때 한꺼번에 알림이 쫙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다. 여러분들 그냥 그 세 군데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보시면 헝그리 게시판, 모비, 얼터너티브 걸즈 공식 카페 이렇게 세 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미소녀들 나는 어떤 캐릭터를 뽑을까 이러면서 고민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거나 길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곧 출시됩니다. 여러분 네. 이 버전, 여러분들이 보신 이 버전. 네. 좋아요. 기대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네 일단 저희가 또 내일 또 저녁에 7시에. 네. 내일도 장난 아니죠. 네. 내일 어떤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살짝. 제가 뭐 살짝 살짝만 좀 드려보자면요, 여러분들.
아니, 감독님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지금 제 얼굴 갑자기 네. 지금 한 번만 더. 네. So a fantasy. 한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주 환상적인 게임이 준비가 네. 되어 있어서 내일도 역시나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희 본방 사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약간 그 섬유유연제 광고 같은 느낌. 향기가 났어요. 여러분들. 섬유유연제 광고 느낌 났어요 지금. 아 네. 아 그럼 약간 어떤 게임인지 그 정도면 그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은 오늘은 8시에 시작돼서 9시에 끝났지만 내일 방송은 7시에 시작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내일도 허그레 TV 여러분들 편하신 플랫폼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유지영 씨하고 네. 저하고 둘이 함께 등장해서 어떤 게임을 소개해드리고 사전 예약을 하고 또 어떤 분들께 구글 기프티카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드릴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일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공모자들의 운상민이었고요. 저는 유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